라인 명령 이용하시고 그 다음 직교 온 라인 명령 이용하시고 직교 온 하시고 그 다음 125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반경 거리가 125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호 그려주시면 돼요. 원호는 A 엔터 C 엔터 A 엔터 C 엔터 하시고 A 엔터 C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중점 찍고요. 중점 클릭 중점은 왼쪽 끝점이 되겠네요. 그 다음 오른쪽 끝점을 찍으십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시면 직계 모드 끝이 그렇게 방향을 가리키시면 이렇게 어느정도 이게 호가 그려져요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죠? 이렇게 해서 만약에 F9번, F8번 누르셔가지고 직계 모드 활성되면 딱 90도가 그려질 거고 F8번을 눌러가지고 직교를 끄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지죠. 지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여기 찍으신 다음에 움직이는 거의 시작점. 그래서 오른쪽 끝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점을 찍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호로 하나 그려줍니다. 그래서 A 엔터 C 엔터 하시고 왼쪽 끝점 찍고 오른쪽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여가지고 호를 그려주시면 된다. 여기까지 우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있잖아요. 요 선을 요 수평선을 이제 로테이트로 해가지고 45도로 좀 꺾을게요. R 엔터 하시고 R 엔터 그 다음에 수평선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시고요 왼쪽 끝점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점은 C C 엔터 꼭 옵션 눌러주시고 복사 그 다음 45 엔터 하시면 되겠어요. C 엔터 45 엔터 그러면 복사가 되죠. 이렇게 해서 또 45도 코로 하나 45 대각선 하나 그려줍니다. 그럼 다 된 거고 트림을 잘라주시고 여기까지 완성시켜주면 되겠죠. 그래서 다 됐으면은요 이제 옵셋을 좀 하셔야 돼요. 옵셋 옵셋은 보니까 12.5 12.5 두 번씩 하시면 되겠어요. 우선 5엔터 12.5 엔터 하시고 그래서 5엔터 12.5 엔터 하신 다음에 선을 다시 선을 바깥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선 있잖아요. 복사된 요선들 요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해주세요. 바깥쪽으로 5엔터 12.5 엔터 하셔가지고 한번 더 바깥을 빼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는 이제 서클 명령어 원 그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크를 하셔도 돼요. 이거는 편한 대로 입맛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버립니다. 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1차 끝나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 끝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우선 12.5 하나 그 다음에 D 엔터 하셔서 12.5 하나 원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지. 그래서 파이 25 그 다음에 파이 12.5 이렇게 또 표기를 합니다.
그리고 요 선은요, 요 선은 필요 없어요. 쥐어버리시고 얘만 있으면 돼요. 요 중심선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, 나머지는 잘라버리시고. 우선 위에 CT를 좀 그려주시고, CT 명령으로 C 엔터 T 엔터 C 엔터 T 엔터. 그래서 여기 두 개 점 잡아주시고 알감은 125 원을 하나 그려주십니다. 그다음 트림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여기 접점 있잖아요. 접점 여기 접점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 원호와 이 원이 만난 접점 있잖아요. 이 접점을 만나서 요 중심까지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세요. 요 접점에서부터 요 중심까지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선을 늘려가지고. 그래서 지금 그 디테일 A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거거든. 지금 그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점이죠. 둘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. 그러니까 이 선은 이제 기준이 되는,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. 여기를 가지고 이제 90도로 틀어야 돼요. 직각. 그래서 얘를 직각으로 틀어가지고 선을 또 그려주셔야 되거든요. 직각 트는 거는 우리 아로 기능 쓰시면 돼요. 아로. 아로 엔터 치시고.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 대각선 클릭하시고. 엔터. 그 다음 기준점은 여기 잡으셔야겠죠. 여기. 기준 여기를 잡으시는 거고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C 엔터 하시고. 기준점 클릭. 그 다음에 C 엔터 하시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, 아,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. 그 R 엔터 하시고 대각선 클릭하시고 엔터.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 찍고, 그 다음에 C 엔터 마이너스 90엔터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 상세도 해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기역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직각 표시거든요. 그래서 거기 90도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.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.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선 그리세요. 여기 중심선 그려주시고. 이 중심선을 가지고 옵셋 해야 돼. 옵셋. 옵셋은 얼마로 해야 되냐면 62.5. 얘가 끝났으면은 요 선 있죠? 요 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62.5만큼 옵셋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5엔터 62.5엔터 하셔가지고 요 선을 오른쪽으로 이동. 그리고 이 선을 좀 늘리셔야겠네요. 위로 늘려주시고, 그 다음에 EX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요 짧아진 요 대각선 있잖아요. 여기를 이 선을 연장시켜줍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그린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끝점 있잖아요. 끝점 찍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접점을 잡아주시고, 접점을 Shift키 누르고 마우스 우측 버튼, 그 다음 접점 찾으셔가지고 원 클릭하시면 되죠.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,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그려진 거죠 지금?